자, 1번부터 한번 나갑시다. 자, 1번에 다음 중 정보 신호에 따라 펄스 반송파의 폭을 변화시키는 펄스 변조 방식은 뭡니까? 그래서 PAM, PFM, PPM, PWM 또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죠? 펄스 아날로그 변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폭을 바꾸는 거고 주파수 바꾸는 거고 위상 위치를 바꾸는 거고 요거는 폭을 바꾸는 거야. 폭. 자, 폭을 바꾼다는 거는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폭이 달라지고 있는 거 확인되지? 이게 위스가 달라지고 있는 거야. 아, 이거를 PWM이라 그런다. 응? 정답은 PDM. 응? 자, 2번. 다음 중 양자와 잡음이 생기는 변조 방식은 양자와 잡음은 펄스 디지털 변조 방식에는 PCM이 있고 델타 모듈레이션, PNN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N은 넘버야, 넘버. 델타 코드. 그래서 정답은 양자 잡음이 생긴다는 거는 DPCM, ADPCM. 하여튼 PCM이 양자 잡음이 생기겠지? 정답은 3번. 3번 PCM 단계 중에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불연속적인 진폭을 갖는 펄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연속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연속적인 거를 표본화를 하면은 요 시간 여기가 이렇게 요 간격은 Nyquist rate라 그런다. 정답은 표본화지, 표본화. 4번. 다음 중,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자,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파수는, 바로, EFM이 나이키스트야. 요 FS가 EFM보다 크면은, 오버샘플링이라 그런다. 요 FS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알리어싱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1번이다. 5번 18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PCM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표본화 주파수는 자, 18km니까 2 곱하기 18km. 답은 36kHz 맞습니다. 36kHz. 6번 5kHz의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파수는 자 그러면은 예, 이제 요걸 이제 재생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또 시켜주기 위한 표본화 주파수는 주기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5 킬로분의 1 계산하면은 100 마이크로 세크. 정답은 4번. 7번. 다음 중 표본화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표본화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양자화를 하고요. 양자화는 스텝스라는 게 있죠. 양자화는 여기도 이제 이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양자화야.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이제 샘플 값 이렇게 하나씩 나오겠죠. 이렇게 샘플 값이 나올 거다. 이게 양자화야, 양자화. 그래서 양자화는 요거를 스텝수라 그러지. 스텝수. 자, 그래서 요 간격. 요 간격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보호화 하는 거야. 보호화를 하면은